노모가 죽었더란 말이냐? 제가 갔을 땐 이미 살해당한 뒤였습니다. 시발모 온통 방디짐을 당한 듯 난장판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들여다보며 지켰어야 하는데. 우리가 방심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여겼는데 전하께서 특별하게 맡기신 사람이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아이의 외전모였고 이 일을 어찌한다. 다른 배를 내놓으셔야죠. 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약조를 지키게 하면 전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죄인의 말을 어찌 믿으란 것이냐? 옥사에 찾아가서 다그쳐봤지만 빈손임에 틀림없다. 아무도 없으면서 허언장담으로 전하를 기망하려던 것이냐? 전하를 기망한 죄, 상전을 고발한 죄, 인여분 차명을 면치 못할 것이야. 접니다. 인여비 가지고 가려고 했던 증자가 바로 접니다. 뭐라? 제가 만월당의 세작입니다. JTBC